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국 서머시주의 글래스턴베리.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하며 영국 최대의 축제이자 세계 음악 팬들의 성지인 글래스턴베리 록 페스티벌이 매년 펼쳐진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요셉이 심었다고 전해져 오는 2000년 된 가시나무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유적지가 있고 전설이 숨쉬는 이곳을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가장 신비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이다. 그 이유는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발굴한 이가 다름 아닌 유령이기 때문이다.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은 기원 후 400년 영국과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에 의해 건설됐으며 영국의 전설적인 통치자였던 아서 왕과 그의 부인 귀네비어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전해져 오는 영국의 전설적인 수도원이었다. 그런데 1539년 로마 기왕청과 결별을 선포한 헨리 8세가 영국 성공회를 설립하는 이른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파괴한다. 그로 인해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영국의 기독교 상징이자 아서왕이 묻혔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이 매몰된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1908년. Okay, I believe you. Thank you. I will make a successful excavation, no matter what. 영국 성공회에서 한 남자를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의 발굴 책임자로 임명하는데 그의 이름은 프레드릭 블라이 본디였다. 영국 성공회는 유명한 건축가이자 고고학자인 그를 적임자로 판단했던 것이다. 영국 성공회의 의뢰를 받은 프레드릭은 존 앨런 바틀렛 등 동료 학자들과 함께 전설의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 발굴을 시작한다. 하지만 Where on earth are they buried?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프레드릭은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이 매몰된 위치조차 짐작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Oh, jeez! Things are all messed up with troubles. 프레드릭은 동료들과 조사를 하던 가운데 우연히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요하네스 브라이언트라는 수도사였고 We're here to excavate Glastonbury Abbey. 프레드릭은 수도사 요하네스 브라이언트에게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찾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I know well about Glastonbury Abbey. What? Really? There is a legend passing on among monks from a long time ago. According to this legend, 뜻밖에도 요하네스 수도사는 오랫동안 전설로 전해져 온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If you walk 100 feet to the east, there you can find Edgar Chapel. 그는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15세기 대수도원의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에드거 예배당의 위치까지 설명하기도 했다. Thank you for your help. 프레드릭은 요하네스 수도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Wow. Well, better than never. Let's just try here.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하네스 수도사가 가르쳐준 곳을 파기 시작하는데 Oh my god! Isn't this Edgar Chapel?
놀랍게도 요하네스 수도사가 말한 정확한 위치에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 보석 건물인 에드거 예배당을 발견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하네스 수도사는 당시 프레드릭에게 마치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예배당 안의 문과 창문을 상세하게 묘사했었는데, 요하네스 수도사가 묘사한 모습 그대로 예배당 안에 문과 창문이 있었던 것이었다. 요하네스 수도사의 말에 확신을 얻은 프레드릭과 그의 동료들은 요하네스 수도사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해서 대수도원의 발굴 작업을 했고, 마침내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의 대다수 건물들을 발굴해낸다. 요하네스 수도사가 말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것이다. 영국인들은 전설의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이 마침내 발굴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Wow, I mean, how could they find it so fast? My talk is athlete. For the last few centuries, even the most well-known scholars have failed. That's very interesting. 어떻게 단시간에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In fact, we couldn't have found Glastonbury Abbey without the help of this monk, Johannes Bryant. 프레드릭은 수도사 요하네스 브라이언트의 도움 때문에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굴할 수 있었다고 공식 발표한다. 그런데 얼마 후 엄청난 사실이 밝혀진다. 놀랍게도 요하네스 브라이언트는 1497년에 태어나서 1533년에 사망한 이미 죽은 지 400년이나 된 수도사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자 영국 성공회 및 영국인들은 400년 전 죽은 사람의 도움으로 어떻게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발굴할 수 있었냐며 이유를 제기했고 해명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왜 프레드릭은 죽은 지 400년 된 수도사의 도움으로 발굴했다고 발표했던 것일까? 진실은 이러했다. 프레드릭은 본래 영적 능력을 사용하는 강령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프레드릭은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의 위치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결국 강령술을 이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다. We need you here. We invite you here. 그래서 그의 동료 존 앨런 바틀렛은 죽은 이가 산 사람의 몸을 통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자동서기를 이용해 영혼을 불러냈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영혼이 바로 죽은 요하네스 수도사였다는 것이다. 그 후 프레드릭은 요하네스 수도사의 도움으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You know, if we let the other people know about this, once it's revealed, we will end up losing everything. 하지만 함께 발굴 작업을 한 동료들은 프레드릭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진실을 숨기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요하네스 수도사가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인 것이 밝혀지면서 프레드릭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그는 고민 끝에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의 발굴에 관한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1919년 I've been considering this over and over for a very long time. And at last, I've decided to tell the truth. Every true detail is in this book. 프레드릭은 책을 통해 진실을 밝혔는데, 그가 밝힌 책의 내용은 강령술을 통해 만난 요하네스 수도사뿐만 아니라 여러 수도사들의 도움으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죽은 영혼을 통해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발굴했다는 프레드릭의 고백이 담긴 이 책이 출간되자
영국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영국의 유명한 추리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브래드릭의 발언이 가능하다며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브래드릭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그의 권위와 명성을 무너뜨렸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기독교를 모욕했다며 글래스턴베리 대스톤 발굴 책임자인 그를 바로 해고했으며 심지어 그의 부인 역시 그를 미치광이로 몰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 후 그에게는 어떤 일거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광이로 몰린 브래드릭은 결국 홀로 외로이 살다가 1935년 런던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지금까지도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브래드릭이 발굴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은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곳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들과 알 수 없는 심령 사진들이 찍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유령의 도움으로 이곳을 발굴했다는 프레드릭 블라이 본디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프레드릭 블라이 본드가 유령의 도움으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발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수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세기 동안 찾지 못했던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을 그가 어떻게 단기간에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일까? 브래드릭의 발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